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의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죠. 뭐 지수가 오늘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저 일단 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고요. 아니면 영상에 저희가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용을 하시면은 뭐 4층 채널 이런 것들 다 피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보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채널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시황 정리했던 허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전에 오늘의 뭐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뉴스 관련된 뉴스 그날그날에 이런 부분들도 다 정보 제공해 드릴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무료 추천 종목도 원하시면 또 저희가 또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뭐 한두 번 정도 뭐 유행으로 수익이 났다 그럴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무려 24번이나 예,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시장도 엉망이었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챙겨나가는 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양이 오늘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아직은 우리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줬고 뭐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예, 우리가 기다렸던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던 이 구간부터 단기간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번에 이 파동은 먹었어요. 한 번에 파동을 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요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이라든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 라인에 저항을 받고 밀리면서 다시 우리가 좀 기다렸던 요 라인까지 올 것이냐,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예전에는 21선과 60일선의 가운데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라인이 됩니까? 60일선과 121선의 가운데 구간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까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눌리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리바운딩을 좀 기다려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라인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시작한다 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을 투자해갖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여기 라인에서 돌파할까 라는 그런 애매한 구간에서 내가 미리 돌파할 거야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굳이 들어가지 맙시다. 예, 여기서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밀리면 후회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안 들고 있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도 충분해요. 예,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뭐 섹터라든지 종목들은 뭐 눌림을 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미 금양이라는 종목은 이미 5,000원 라인부터 지금 2만원이 넘는 구간까지 4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내가 급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올라가고 한 번에 눌리는 구간은 우리가 리바운딩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서 또 들어간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싸를 눌릴 때 또는 여기서 돌파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버티시고요. 웨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크게 그 물량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웨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창구가 있죠. 신한금융투자, JP모건 서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든지 여기서 들어가든지 그것들을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올 때, 양봉이 나올 때 어느 창구에서 외인들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찍히는지 그것만 좀 보시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영상 댓글을 클릭을 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드릴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날의 주도주 관련 뉴스 이런 것들 저희가 매일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매매하실 때 더군다나 이제 3분 허브 리핑이라서 시황 정보 영상도 보내드릴 거고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 어떻게 나가는지 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동안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게 이번 주에 마감이 됩니다. 이벤트가. 그러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저 허브 경제팀에 한번 연락 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